할렐루야. 9월 19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겁니다. 이번 주 말씀은 물질, 돈, 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 은, 동. 정말 귀하고 귀한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습니까? 선물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물질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신의 재능, 즉 힘입니다. 힘을 가지고 싸웁니다. 분쟁을 하죠. 다투고 시기질투를 하기도 하고 앞에서 공격하기도 하고 뒤에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중동지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아니 지구라는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허미 없는 땅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오히려 사막이었고 황폐하다 그랬고 쓸모없는 땅이다 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사람이 살 수 없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기름이 솟아났습니다. 기름진 땅이다 했는데 정말 땅 속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축복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나가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놈의 돈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강도가 나타나면 경찰은 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가 그 세게 저항하면 경찰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총을 들면 경찰 또한 총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물질, 재능, 즉 힘입니다. 삼손의 힘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것.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어린 반푼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씀은 무슨 말씀? 헛소리 하지 마라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내지, 내 것이 마치 자기 자식을 내 자식이지. 내 자식 마음대로 하는데 왜? 라고 하면 아주 무지한 소리죠. 자기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마음껏 잘 줘야 되는 것이지 마음껏 함부로 학대를 하고 자식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미개한 나라는 그런 법이 없지만 자유케 하는 나라, 민주주의 나라, 인권을 존중받는 나라, 내가 존중받는 나라, 내가 보호를 받는 나라, 국가로부터 내가 쓰러지면 쓰러졌는데 눈을 뜨면 병원에 가 있고 내가 배가 고파서 굶주림이 허덕이면 국가에서 쌀이 나오고
그런 곳에서는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법만 지키면 되겠죠. 예. 그것은 기본이요. 그런 국가의 법이, 그런 제도가 없더라도, 하늘 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섭고 충격적입니다. 그 법을 어떻게 알아요? 이미 줬다. 이미 너에게 줬다. 마음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마음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이 주신 법입니다. 하늘이 주신 권한이요, 권력이요, 하늘이 주신 자유입니다. 이 마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 1%, 2%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10%도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표현을 할까? 영적인 기운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무한대구나. 사람의 발전은 무한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을 하지 않는 사람, 의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밖에 못 쓰고 가는구나.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물질은 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 몸뚱아리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몸뚱아리 부모님의 것이듯이 나아가서는 하나님 것이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물질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며 싸우듯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우주로 간다는 뜻입니다. 죽겠다는 뜻입니다.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질을 풀어 헤치면 자연입니다. 자연. 산과 바다, 저 자연입니다. 나무, 풀, 꽃,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신고 있는 구두, 이 모든 것이 자연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공적인 것들이 있죠. 그거 다 자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연에서 빼내야 인공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만물에서 왔습니다. 만물에서. 그렇기 때문에 돈은, 금은 다 자연이요. 즉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써야 합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사 먹었습니다. 두 개, 세 개 빵을 먹었는데도 또 배가 고파요. 또 밥을 먹었어요. 부모님이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굶으면 나무랍니다. 오히려 소식하면, 다이어트하면 나무랍니다. 좀 많이 먹어라. 맛있게 먹고 또 먹어. 어린아이들 잘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착하다고. 착하다 해버려요. 아이들에게. 아유 착하다, 귀엽다.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 어땠습니까? 여성이 맛있게 먹으면 야 예쁘다. 남자는 멋있다. 라는 표현을 깨질깨질 때면 아이고 못났다. 에이 그래버립니다.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처럼 물질을 그렇게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추워서 따뜻한 옷을 사 입었습니다. 겨울인데. 야, 겨울인데 왜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다니니?
저는 체질이 그래요. 그래도 따뜻하게 입어. 여름에 에어컨 틀어야지. 겨울에 히터 틀어야지. 난로를 피워라. 아니, 이중 창문을 내. 추우면 삼중 창문을 해줄까? 집을 내가 새로 지어줄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을 주고 또 축복을 주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조롱하고 생명을 해하고 어시되고 교만하게 살아가면 부모는 책망합니다. 너 그렇게 하라고 내가 물질을 줬냐? 그러면 안 되지. 서서히 압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그렇습니다. 물질을 잘 써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 돈, 금, 금가루가 좋습니까? 금덩어리가 좋습니까? 자, 답해보세요. 금가루가 좋습니까? 금덩어리가 좋습니까? 금덩어리입니다. 그 금덩어리가 온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금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밥을 먹으나 침대에 누워서 쉬나 부모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곤할 때 힘들 때 일하러 다니면 부모님이 싫어합니다. 좀 쉬어라. 좀 쉬어라. 오히려 밥 안 먹고 열심히 공부하면 싫어합니다. 좀 먹어라. 맛있게 먹어야 먹을 때도 있어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시고 넉넉하게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강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전에는 도둑이죠. 그리고 강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물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물질을 물질로 이기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뜻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거 다 헛되고 헛되도 다 되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물질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참 그 물질을 잘 쓰면 좋은데 잘 쓸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욕심이 목구멍에 잘 있습니다. 그러니 헛되고 헛된 시간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난 과거의 삶을 생각하며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이 물질 축복을 받았을 때 금덩어리, 금의자에 앉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형제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은 갑니다. 네 맞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서서히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물질이 노예가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물질을 에게 주관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주관하는 사상과 정신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삶, 성령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